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A3 스톤박스의 양태혁 대표님을 모시고 A3 스톤박스의 신모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요즘에 이 영상 촬영 외에도 매장을 본다든지 뭔가 이게 일이 좀 늘었어요. 늘어서 이 정신이 없는 와중에 이 오늘 이렇게 마치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내려오듯이 사장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오늘 한 편은 A3 스톤박스의 대표님이 오시니까 원고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좀 마음의 짐을 덕분에 덜었습니다. 아.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이제 영상을 촬영한 것을 기준으로 뭐 약간 며칠은 차이가 있겠지만 어썸이 2020년 6월에 저희가 영상을 찍었고 그 즈음에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룹임 2020년 11월 말에 저희가 영상을 찍었고요. 12월 달에 출시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신제품 출시 뭐 다양한 일이 있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있었지만 맞습니다. 이 약간 이렇게 텀이 있었는데 이 2022년 4월에 드디어 이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A3 스톤박스의 J 프리앰프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펙터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요 컬러 말고도 다른 컬러도 또 출시가 된다. 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에 이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요즘 이펙터들은 그래서 온라인 투표를 좀 진행했습니다. 저희 스토리에. 근데 정확히 검은색과 회색이 50대 50이 넘는 바람에 아, 두 개 다 해봐야겠다. 그래서 요 회색과 이제 검은색. 네, 그러면 검은색에는 노브가 검은색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요 똑같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이제 사전 투표상에서 이 노브가 제일 이쁘다 그래서 설정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은색에 요 약간 이 붉은색 버건디 컬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자주색, 버건디 그 컬러의 이 이펙터 생각을 해 보니까 매칭이 잘 될 것 같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제이프리앰프 은총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은총 씨랑 인친이기 때문에 인스타 스토리에서 몇 번 봤어요 이 친구를 이미 제가 이제 은총이가 은총 씨가 올리면서 이제 막 극찬을 했던 것을 제가 보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오랫동안 그래도 일종의 베타 테스터로서 이 다양한 사운드를 먼저 접해 보셨을 텐데 느끼신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가면은 저희가 좀 더 이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설명드린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모르겠어요. 이게 뇌이징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이펙터가 주는 컬러감에서 오는 이 이미지적인 것들이 니브 프리를 좀 많이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고 실제로 얘는 이미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이겠죠.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은 이미 필드 테스트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받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공연 때 투입됐고요. 공연 때 투입돼서 어떤 조합으로 했었냐면 코드 코텍스 같이 물려서 최고 앞단에 둬서 프리로 아예 그냥 켜놓고 썼었는데 코드 코텍스 자체가 원래 해상도가 좋고 라이브 때도 이제 좋고 뭐 녹음 때도 좋고 뭐 이거는 뭐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다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캠퍼랑 코드 코텍스의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코드 코텍스가 로우가 많습니다. 로우가 많아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배음이 좀 크게 들려요. 그리고 크게 들리고 이제 캠퍼보다 출력이 좀 더 세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라이브에 생기는 부밍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로우를 좀 깎아요. 이펙터 세팅할 때 로우를 많이 깎아놓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저는 이제 같이 물렸죠. 같이 물리니까 이 기타가 굉장히 기분 좋게 싹 살아서 올라오고 그리고 하이 엣지가 확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저는 이제 일부러 좀 트러블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 좀 많이 줬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앰프 프로파일링을 투락으로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투락 앰프를 프로파일링 한 거에 세팅을 해서 뭐 아직 여러 가지 조합을 많이 해보긴 해야 됩니다만 투락 세팅이랑 했을 때는 조금 더 그 엣지가 좀 살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스트랩을 좀 더 주고 어 이 여기 뭐 좀 이따가 설명해 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단 예, 3단에다가 두고 했었는데 네. 어 굉장히 좀 어 진짜 기타 소리가 살아난다라는 느낌. 뭐 코드 코덱스 자체도 좋아요. 근데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디지털 악기랑 아날로그 악기랑 사실 믹스해서 쓰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쵸? 훨씬 더 좋고 이제 배음도 좋아지고 해서 뭐 회로를 거치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뭐 이왕 꽂았으면 그냥 거치기보다는 어 또 이제 같이 사운드를 받아서 또 가면 좋다라고 느꼈고 그래서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잘 쓰고 있고 뭐 지금 네. 칼라 이야기 좀 초반에 잠깐 하셨지만 저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블랙보다는 저는 이게 좀 더 좋지 않을 것인가 왠지 네. 니브 같고 그리고 뭐 요 지금 노브라인은 주는 이 이미지들이 니브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해서 쓸 것 같다 그리고 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대표님께 질문 한 가지 정도만 더 드리고 대표님이 이제 주도해서 악기를 네. 소개를 해주실 텐데 제가 궁금한 점이 뭐냐면 네. 요즘에 네. 다양한 브랜드에서 어, 뭐 이렇게 이미 정상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브랜드들도 그렇지만 신생 브랜드에서 약간 프리에 네. 프리앰프 이펙터를 네. 많이 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네네. 네, 네. 이게 저희도 이제 저희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네. 프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기타 연주자들도 없었을 뿐더러 네네네. 대부분 프리라는 이펙터, 프리앰프를 사용하는 연주자들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프리의 중요성들이 굉장히 이 부각이 되면서 네. 어, 다양한 브랜드에서도 프리가 생산이 되고 연주자들도 좋은 프리 앰프를 찾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2 프리 앰프만의 다른 이펙터와 차별된 부분 특징이라고 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제2 프리 앰프 같은 경우는요 네. 일단은 다른 프리와 뭔가 저를 비교하기보다는요 네. 이게 이제 주는 특징은 뭐냐면 마치 내가 앰프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거를 썼을 경우에 고급 앰프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중요하죠. 예. 네. 그리고 이제 프리라는 개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 나는 이 이펙터를 프리로 쓰고 있어. 앞단에 켜놓고 쓰고 있어. 그런 거를 많이 해서 이제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프리라는 개념보다는 오버드라이브의 개념에서 와서 네. 게인을 좀 줄인 상태에서 뭔가 볼륨을 높인다든가 그쵸. 자기만의 톤을 이쁘게 만들어서 쓰는 거를 이제 프리라고 보통 얘기를 네.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물론 엔젤도 프리가 될 수 있고 어썸도 프리가 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원초적인 내추럴한가 걸었을 때 뭔가 이제 기본 좋아지는 앰프의 느낌을 더 느끼게 하고 싶어서 그거를 연구한 끝에 만들어낸 게 이제 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이라는 이펙터는 뭐 아다시피 이제 프리 앰프로도 쓸 수 있지만 네. 예, 드라이브 사운드도 네, 훌륭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총 씨가 말씀하신 대로 요즘엔 디지털이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질감을 좋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뭐 뭐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통상적으로 또 질문 받고 들을 수 있었던 네. 뭐 또 이제 대답 중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원초적으로 그 어떤 개발 의도가 있었는가 아니면 무엇을 모델링을 했는가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시청자도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맞아요. 요즘에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요. 처음에 이제 했을 때는 그냥 이펙터 사운드가 어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네네. 지금은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듣냐면 어떤 기반입니까? 그렇죠. 기반. 네. 기반. 네. 베이스. 808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죠. 넷이냐? 네. 그렇죠. 뭐 모티브를 마샬이냐? 뭘로 했냐? 마샬이냐? 라고 했는데 저는 그 모델이나 뭔가 특징의 사운드를 기반한 게 아니고요. 원칙적인 앰프의 회로를 좀 기반으로 해봤습니다. 앰프 회로 기반. 네. 그래서 얘가 원래는 이게 지금 노브가 4개여서 마스터가 네. 마스터가 지금 있는데 원래 마스터가 없는 앰프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네. 개인 트래블 그렇죠, 베이스. 그렇죠. 근데 마스터를 달하는 이유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이제 볼륨 간의 그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마스터를 만들어 놓은 것 뿐이죠. 네. 그 원초적인 앰프의 사운드를 처음 단에 걸어서 기타의 마스터링, 생톤의 마스터링이 된 후에 그 후에 이제 이펙터를 거치니까 더 기분 좋은 배음과 적은 노이즈와 이제 더 좋은 그 뭐지 질감적인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이펙터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 볼 텐데 일단 노브부터 네. 이 뭐 A3 스톤박스를 즐겨 사용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노브 네 개만 딱 봐도 이 위치에 뭐가 달려 있다를 알고 계시겠지만 네. 사장님께서 한 번만 더 코멘트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젤하고 동일하고요. 네, 네 이건 이제 드라이브 K
개인. 네. 근데 여기 프리앰프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프리앰프 개인으로 네네. 네,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얘는 마스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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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베이스. 트래블. 네,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듣기로는 네. 이 스티커를 증정한다고. 네. 네. 사람들이 매직으로 쓰고 자기만의 뭔가를 계속 저희한테 이제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아, 그럼 어떻게 좀 요거를 좀 할 수 있을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럼 헷갈리지 않게 붙이라고 저희가 프리게인, 뭐 마스터, 트래블, 베이스. 네. 근데 나는 그냥 트래블 베이스 별로 하기 싫어라고 하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 다 생각을 해서 네. 전부 다 해서 한 30까지 네. 네. 많이 주시네요. 네, 그래서 인, 아웃, 9볼트, 뭐 온오프 뭐 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 붙이라고. 아, 그리고 전에 이제 이펙터들 중에서도 뭐 잔일이라든지 없잖아요. 네. 걔네들 좀 붙여라. 네. 그래서 스티커를 좀 줍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펙터 사시면 자기 입맛대로 꾸미는 재미까지 이제 네. 같이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요. 네. 뭐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추후 구매하시면은 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운드를 하나씩 들어볼 텐데요. 일단 클린 사운드, 그러니까 이펙터를 거치지 않은 사운드로 먼저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네. 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운드를 네. 일단은 한번 이펙터를 켜볼게요. 네, 제가 켤까요? 네, 네. 켜주시겠어요? 사운드를 듣자마자 사장님께서 네. 아까 앰프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네. 그게 어떤 얘기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사운드를 딱 들으시고 그게 어떤 건지를 한 번에 캐치를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노브를 이제 살살살 돌려가면서 어떤 사운드 변화가 있는지를 좀 네.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한번 세팅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팅은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지금 아까 잡아놓은 곳에서 일단 게인을 좀 부스팅 시켰죠? 네, 네. 부스팅을 해가지고 일단 12시로 한번 잡아놓고 네. 소리가 벌써 지금 살살 치면 여기서 제가 이제 힘 조절 다이나믹스를 한번 쳐볼게요. 아주 네. 기분 좋게 지글지글 타죠. 이가 그 뭐야 니브 프리 노브도 이렇게 돌리면 뭐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풀로 올렸을 때 그 막 찌그러지는 소리가 있어요. 특유의 그리고 굉장히 마른 저는 이제 니브 프리 사운드 기분 좋게 마른 사운드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드라이버가 먹히는데 물론 니브 까라는 아닌데 네, 뭔가 맞아요. 이 색깔이 감성이 전혀 이게 그런 게 있고 네, 확실히 앰프 기반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좋아하는 앰프 풀 크랭크업이 됐을 때 그 나오는 자연스러운 찌그러짐 그 굉장히 멋스러운 뭐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뭐 사운드에서 뭐 비교하자면 에릭 클랩튼이 미들 부스트를 네. 기타에 단 것 중에 그쵸, 하나가 그쵸. 예전에 네. 그 크랭크업 사운드를 그냥 기타 자체에서 내기 위해서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막 찌그러지면서 따뜻하게 나고 이런 소리들이 나는데 이게 그 소리를 납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 과감하게 하면 다 풀로 네. 제껴볼게요. 그러면 이미
레벨이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맛을 조금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좀 맞죠? 저희가 이 플레이어스 가이드라는 콘텐츠에서 옥스를 네. 이용해가지고 앰프 풀 크랭크업 사운드를 담아서 시청자분들께 많이 방영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감동들이 느껴지면서 더 좋은 점 뭐냐면 실제 앰프 풀 크랭크업 사운드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사용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앰프 패널에 달려있는 이 노브들을 적당하게 잘 조합을 해야 정말로 양질의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펙터 타입이다 보니까 온보드 타입의 페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노브 조작만으로 그렇습니다. 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앰프 풀 크랭크업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다. 이게 참 고무적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풀 크랭크업 할 때 진짜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렇죠. 다 꺾죠. 다 꺾잖아요. 네. 근데 네. 그랬을 때 사실 물론 좋은 앰프도 있습니다만 그게 다 좋지는 그쵸. 않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잘 맞춰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잘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적당한 앰프 볼륨에서 그냥 적당한 사운드로 써도 내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크랭크업 사운드가 나온다. 그래서 A3 스톤박스의 모든 이펙터들이 약간 그런 부분들이 큰 것 같아요. 네. 고객님들이 와서 좋은 프리앰프 찾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썸 쓰세요. 그럼 부스터는 어떤 거 쓰세요? 어썸 쓰세요. 드라이브 어떤 거 쓸까? 어썸 쓰세요. 이게 되는 이유가 이 스위스팟이 너무 넓고 정말 프리부터 부스터 드라이브까지 그렇습니다. 커버되는 그런 넓은 사운드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친구도 네. 사운드 특성은 다르지만 그 특성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네.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뭐 이쯤에서 사장님께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세팅 있으실까요? 네. 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마스터는 그냥 돌아가게 되고요. 네. 근데 게인은 프리 게인은 제가 딱 갔다가 예, 단수를 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풀 게인까지 갈 경우에는 12단이 되게 네. 되고요. 1단에서는 당연히 소리가 안 납니다. 네. 0에서는 소리가 안 나게 됩니다. 왜냐면 프리 게인이기 때문에 1단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그래도 게인이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힘을 주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생각해서 저는 2단부터 거의 네. 시작이라고 봅니다. 네. 2단은 이제 앰프 앞에 그러니까 이펙터 앞이나 네, 디지털 이펙터 앞에 좀 따뜻함과 뭔가 프리앰프의 질감을 줄 때 클린에 가까운 게 2단이고요. 그 다음에 3단은 이제 내가 이제 손으로 뭔가 조절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클린과 크런치를 동시에 오가는 예, 오갈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개인이 이제 3단 정도 될 거고요. 네. 그다음 이제 4단부터는 이제 오버드라이브 성향으로 꺾여가기 때문에 그거는 성향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베이스하고 트레블을 이제 잠깐 이제 네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베이스와 트레블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음역대가 되게 많이 움직였어요. 네, 그 이유는 어차피 오버드라이브고 색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움직였는데 그렇죠. 얘는 중심을 잡고 있는 이펙터 손이다 보니까 실제로 베이스가 중심이 있는 위치에서만 움직입니다.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막 음역대가 막 확 드러난다거나 네네. 너무 줄다거나 네. 그렇지 않죠. 근데 뉘앙스나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관여할 수 있는 음역들만 베이스 트랙을 맞아요. 제가 실제로 라이브 때 했을 때 네. 과하게 땡겼다고 했지만 네. 그 실제로 과하게 땡길 수밖에 없었던 게 트러블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땡기니까 더 화려해지네? 라는 기준이 거기에 네. 있었군요. 기준을 네. 이미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네. 노브는 많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네. 많이 부스팅되는 건 아니었던 그럼 어떤 건가요? 면에서는 진정한 네. 스위스판 내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EQ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네.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네. 근데 실제로 또 쓰시는 거 보면 거의 다 또 12시에 또 네, 많이 쓰시고 네. 또 개인도 보면은 보통 이제 나는 앞에서 좋은 질감을 만들 거야. 얘를 드라이브로 쓰기는 너무 아까워. 나는 진짜 앰프를 쓰고 싶어. 네네네. 그래서 2, 3단을 좀 더 많이 이제 베타 테스터들이 이제 테스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락의 네. 어떤 세팅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너무 부드러워서 한 거지. 지금 네. 그냥 정말 국민 앰프 트윈 리버브지 네. 않습니까? 굳이 네. 베이스 트래블을 만질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네.
어제 어떤 걸 추천해 주실 어떤 건가요? 어떤 세팅 하나 세팅 하나만 잡아 주십시오.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잠깐만요. 1 2. 2단에서는 조금 네, 네. 볼륨 올린. 네. 요 네. 사운드 네. 좋습니다. 예, 껐을 때. 아, 그죠? 네, 켰을 때. 기분 좋게 올라오죠? 그렇다면 성까지 뭐, 걸어 볼게요. 네. 3단 한번 해볼게요. 네. 네. 3단에서는 연출 씨가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네. 네. 이렇게 클린처럼 쓸 수 있고요. 아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네. 보통 기타들은 2단에서 먹히는데 얘가 워낙 게인이 좀 적게 먹는 기타다 보니까 아. 아마 제 생각에선 이 기타는 지금 3단에서 아까 그 2단의 뉘앙스가 나는 것 같네요. 네. 왜냐면 지금 제가 세게 쳐도 뭐 그렇게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모듈 기타가 그냥 살아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크기도 크기지만 이제 배음적인 부분.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배음이 네. 확 살아나네요. 그러니까 네. 뭐 제가 늘 치면서 느끼고는 있었지만 네. 그리고 뭐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좋은 프리를 하나 사게 되면 있잖아요. 자신의 기타가 몇 백만 원어치가 좋아지는 맞아요. 효과가 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 J는 네. 저희 버즈비를 포함한 전국의 이 A3 스톤박스 대리점에서 언제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출시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네네.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일주일. 아 일주일 후. 일주일 네. 후. 그러면은 18일 날인가? 오늘 날짜가 맞습니다. 지금 네, 4월 18일. 네. 4월 18일이 되면 네. 이 J를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네. 아마 버즈비에서는 이 예약 판매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많이들 기다려 오셨던 제품인 것 같아요. 네. 아낀 것 같고 이 굉장히 저도 늘 A3 스톤박스의 제품을 만나면서 그 퀄리티에 자주 놀라곤 했지만 네.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굉장히 제 취향의 제품이다 보니까 좀 더 놀란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J프리 앰프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도 있습니다. 프리 앰프 전쟁이 시작된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프리 많습니다. 뭐 잭슨 오디오도 굉장히 훌륭한 그쵸? 제품이고 뭐 벤슨 프리도 이야기했고 최근에 나온 그 소스 오디오 그쵸? 네, 제품 같은 경우도 지오 네, 근데 지오는 좀 결이 달라요. 그렇죠. 지오는 프리라기보다는 어쨌든 네. 네, 프리로도 네. 뭐 뭔가 그러니까 제가 뭐 돈 냄새 나는 사운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짜 녹음실에서 아니면 그 옛날 80년대 그 팝에서 듣던 그 마이클 란도 아니면 마이클 탐슨 그리고 이제 뭐 데노프 이런 사람들이 80-90년대 그 레클린톤으로 해가지고 이제 스웰톤 만들어낼 때 나는 그 샤한 소리. 그래서 뭔가 그거는 좀 프로그래밍이 된 어떤 그런 이제 느낌들이 강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좋은 프리가 나왔다는 거는 저도 소스 오디오에서 반가운데 지금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린 A3 스톤박스 J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향입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무래도 A3 스톤박스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협력 관계에 있는 것이고 물론 이거를 뭐 개발 단계 들어갔을 때 뭐 저랑 뭐 상의한 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양 사장님께서 그냥 독단적으로 잘 만드셨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 요즘 트렌드와 이 이펙터 시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핵심을 잘 찌르지 않았나. 그래서 프리앰프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양 사장님도 저희 한 주평 주신다면 네. J에 대한 한 주평.
거만하게 해볼까요? 네네. 좋습니다. 자신감 넘치네. 네, 웃으라고 네. 하는 소리입니다. 이미 한수이다. 네. 어... 그렇습니다. 이미 한수이다. 자신감도 느껴지고요. 자신감도 느껴지고 저희는 옆에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감할 수밖에 없다. 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만큼 높은 완성도의 새 제품이 나왔다. 좀 길긴 했는데 많이들 기다렸을 거예요. 물론 이 전 세계 모든 이펙터 브랜드들이 신제품이 안 나와요. 저희 이펙터 타임즈가 신제품 리뷰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 나와서 네. 그런 환경이긴 한데 네. 이 A3 스톤박스의 국내에 굉장히 많은 팬들, 해외에 많은 팬들이 신제품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기다리신 만큼 퀄리티 높은 제품이 나왔으니까 18일 네. 18일 기다리셨다가 네. 광클 하셔서 네. 이 좋은 악기를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은 퇴근하시고요. 네. 저희는 이제 점수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10점, 10점. 네, 만점을 받아갑니다. 네, 이 실제로 저희가 A3 스톤박스 같은 경우에 나오는 모델들마다 저희의 거의 최초로 리뷰를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늘 저는 가장 만족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넓은 스위스팟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 모든 스위스팟이 굉장히 양질의 그렇죠 스위스팟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총 씨 같이 녹음과 큰 무대를 오가는 프로 세션들뿐만 아니라 저같이 작은 무대와 앰프를 이용한 이 마이킹 녹음을 하는 연주자들 두루두루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맞습니다. 프리앰프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아무리 제가 그 협력 관계의 분이라 이제 업체 네. 혹은 이제 대표님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품이 좋지 않거나 퀄리티가 떨어지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거는 네, 네. 우리가 실제로 인지해야 되는 부분. 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취미로 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쵸. 현장에서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분명히 좋기 때문에 저도 오랫동안 같이 이제 협력 관계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은 뭐 이 친분 관계를 떠나서 확실히 좋은 프리앰프고 이거는 정말 직접 꼭 오셔서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